동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바르게 그냥 1번, 2번, 1번, 국교부가 153명의 가르쳐주는데, 1번 상진수님 96표, 2번 95표, 2번 송호수님 58표입니다. 그래서 1번 상진수님의 28대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서로 파업하고 의논하는 그런 어떤 이 불교를 이끌어가서 하는 것이 이 송합의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여러분들이 또 권유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아무만 하시면 기다만 듣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하나됨을 위한 그런 태보종을 만들고 이끌고 또 준비되어 있는 만큼 과정을 소신껏 잘 해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구전 날씨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종단에 애정심을 갖고 있는 줄 다시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이 애정심을 총무원장이라고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발품 팔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좀 이끌어가고 우리도 상위 종단으로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불교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태고 보호 원정 국사를 종료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자종단입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적자종단이 적자종단으로서 노력할 수 있는 또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단이 되기를 강복히 종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소감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기자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태보종 이끌어가고 종도들을 위한 종단이 되기를 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호 2번이신 수호스님은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마음이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앞으로 우리 스님께서 함께 아마 짊어지고 가야 될 일이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이번 성원수님을 위해서 큰 박수 감사합니다. 후전 날씨 감사합니다. 영원님께서 근데 저를 도와주셨고 협사상당에 제가 성공을 잘 맞추게 돼서 시드폰으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27대를 끌어오신 홍영수님의 지금 이번 입동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7대에서 사실은 빚 없이 모든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다음 차기 총무원장이 되신 우리 상진 스님께 더 잘하라는 그러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힘드셨는데 우리 선관위원회 위원장님 외 위원님께도 큰 박수 한번. 저도 23대 집행부를 같이 해오면서 사실 동영수님을 도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도 부족한 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우리 성진 스님께서 채워나가는 그런 총무원장이 되셨으면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모든 우리 종도분들께서 같이 힘을 합쳐서 누가 됐든 이간에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같이 합쳐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힘 있는
제일 좋은 하나로 만드는데 여러분들께서 같이 춤을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분들도 사실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그리고 태도동을 위해서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발의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오늘 같이 여기 28대 중무원장 후보 선거에 동참하신 우리 전도 여러분들 또 선관인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 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성증 성명 최기훈 본명 상지 도포 15 위스님은 불기 2567년 4월 18일 실시한 본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당선증을 수여합니다. 불기 2567년 4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